자, 이번에는 우리가 테이블 작성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엑세스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런 건 사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되고요. 자, 이제 기존에 이제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테이블 만들 때는 자, 이게 이제 액세스 화면이잖아요. 그죠? 액세스 화면인데, 테이블을 만들 때는, 이 만들기 탭에 들어가면, 테이블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것을 눌러서, 테이블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필드 이름과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을 입력할 수 있도록, 테이블 디자인 창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필드 이름이라는 것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요 필드 이름에는 최대 64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첫 글자는요, 공백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칸을 이렇게 공백을 주고 이름 이렇게 하게 되면 필드 이름이 유효하지 않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드 이름을 이름 이렇게 정하게 되면 데이터 형식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죠. 자, 대표적인 데이터 형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대표적인 데이터 형식에는 텍스트, 그다음에 메모, 숫자, 웰리, 개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텍스트라는 것은 전화번호처럼 계산이 필요 없는 번호나 주소처럼 텍스트 또는 텍스트와 숫자의 조합에 적합하며, 자, 요런 게 중요하죠? 255자까지 입력 가능하다. 공백은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 메모라는 것은 255자 이상의 긴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자, 이런 부분이 필기에서는, 그냥 어떤 문제의 지문, 보기 정도로 나오고, 그치겠지만 만약에 실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보기 지문에 문제의 지시사항에 테이블을 설계를 하는데 255자 이상,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뭐한 300자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데이터 형식이 이건 메모에 텍스트를 집어넣는 메모 데이터 형식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55자까지 입력할 땐 텍스트고, 255자 이상이 되면 메모 데이터 형식을 이용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숫자 데이터 형식은 통화 형식 제외하고 계산 가능한 수치 데이터가 허용이 되고 가격이라든지 기본급 등에 사용한다. 자, 숫자 형식에는 바이트형이 있고요. 1바이트. 그다음에 정수형 2바이트죠. 그다음 정수형에 롱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4바이트고요. 자, 실수형 싱글에는 4바이트. 자, 실수형 더블은 8바이트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OLE 개체라는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문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스프레드시트, 사진, 소리, 기타 이진 데이터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개체를 입력할 수 있다. 사운드, 이미지, 엑셀 등을 액세스에 연결할 수 있다. 기본 필드 크기는 1GB가 된다. 자, 이런 주요한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이제 이름이라는 것의 데이터 형식을 만들어주고, 나이라는 그새 뭐 데이터 형식을 숫자 데이터 형식으로 정해주면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자 이런 그 필드 크기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서 데이터 형식을 정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닫기를 누르면 이 디자인에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라고 누르게 되면 테이블 이름을 물어보고요. 테이블 이름에 뭐 회원 정보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일단 기본키는 정의하지 말고요. 아니요 누르고요. 자, 이렇게 하면 회원 정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회원 정보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데이트를 입력을 뭐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자, 이것을 삭제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행을 삭제한다라는 개념인데요. 테이블 디자인 보기에서 행 삭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필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나이라는 것을 행 삭제를 하게 되면, 자, 선택한 필드와 그 필드의 모든 데이터를 영구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형태에서 행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이 테이블에서 보자면, 이름과 나이는 필드, 열이죠. 자, 그런 개념도, 같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필드를 삭제하는 방법이고, 또 이동하고 싶으면 끌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죠? 위치를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요. 화면이 좀 좁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두면 되고, 자, 삽입하고 싶으면 행삽입을 눌러서 자, 이것은 눈금에 삽입한 행이 테이블에서 255행이나 매크로에서의 1000행 제한을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너무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어떤 범위를 초과한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자, 이름과 나이 사이에 그 행이 삽입이 되었죠. 자, 행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그 필드를 삽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라고 정하고 이것을 통화라고 하기로 하죠. 자, 너무 이제 크기가 작으니까 창 크기가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행을 삽입했죠. 행이지만 어때요? 실제로는 예,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고 열어보면 이렇게 연봉이라는 열 필드, 우리 열은 필드입니다. 필드가 삽입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이블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대부분의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